저긴 어디? 어? 하늘에 구름이잖아? 우와! 우와! 온 세상이 다 하얗다. 우와! 우와! 부드러워. 너무 부드럽다. 이야이야. 이야이야. 히히히히히. 짜자자자자. 짜자자자. 우쩌쩌쩌. 우 점프 점프. 우후후후후. 그래, 수영도 해보자. 지금 배영한다. 배영 배영 라라라. 배영 배영 라라라. 저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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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 저병 어퍼 퍼퍼 저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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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 저병 어퍼 저병 퍼. 그래, 내가 구름 위에 올라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. 바로 구름 먹어보기, 구름 먹어보기, 구름 먹기. 암녕, 암. 잠시, 쩝쩝쩝, 냠냠냠냠냠냠냠, 쩝쩝쩝, 냠냠냠냠냠냠냠, 쩝쩝쩝, 냠냠냠냠냠냠냠냠, 쩝쩝쩝. 참 맛있어. 박스를 잘라서 침대 형태를 만듭니다. 이 위에 스티커를 붙일 거라서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였어요. 바닥 스티커 장판 같은 건데 나무 모양이에요. 이거 구매할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산 건데 만들면서 보니까 천연 원목이더라고요. 그림으로 나무 결이 나타난 스티커가 사용하기 좋아요. 뒷면은 스티커처럼 되어 있어요. 살짝 칼진해서 접으려고 했는데 나무여서 그런가 부서짐. 붙일 때 뒤에 종이를 약간만 떼고 자리를 잡고 나서 나머지도 떼주면서 붙이면 나름 각맞게 깔끔하게 붙여져요. 혹시나 잘못 붙였을 때 붙은 양이 작기 때문에 뜰 때도 쉽게 떨어지고요.
무지코와 천으로 바닥에 까는 이불 매트를 만듭니다. 일단 크기부터 맞춰 잘라야겠죠? 깔끔하게 자르면 좋겠지만 삐뚤삐뚤해도 뭐 괜찮아요. 바닥이 될 천은 자른 부식포보다 2cm 정도 크게 잘라요. 가운데 놓고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. 이 부분은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자르지 않고 접어서 붙이면 두께가 있어서 볼록 튀어나와 보여요. 다 만들었으면 침대에 붙여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레이스를 둘러서 한층 더 러블리한 침대로 만들어줍니다. 다른 천으로는 이불을 만듭니다. 이불 안에는 솜을 넣을 거라서 반 접어서 바느질 할 거예요. 반으로 접을 땐 꼭 뒤집어서 접습니다. 선을 그려놓고 하면 반듯하게 바느질이 됩니다. 자, 이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천을 뒤집어 줍니다. 모서리는 잘 안 펴지니까 안쪽으로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어서 쭉쭉 펴줍니다. 다 폈으면 남겨둔 공간으로 솜을 넣어줍니다. 넣고 솜이 골고루 잘 퍼지게 문질러줍니다. 그리고 나서 못했던 바느질을 마저 다 해요. 아래, 위, 아래, 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깁어줍니다.
번 더 솜을 정리하고 입을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한 땀씩 바느질을 해줍니다. 먼저 깁을 위치를 표시하고 하면 간편해요. 처음에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었는데 나중엔 귀찮아져서 어차피 한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라 쭉 이어서 만들었답니다. 베개도 사이즈만 작지 이불이랑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고요. 얘는 가운데에 바느질을 해서 살짝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. 베개 옆에 바느질한 게 지저분하게 보여서 레이스를 붙였어요. 이렇게 완성입니다.